골프 칠때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백스윙이 안 돼요. 레슨을 받을 때도 그런 분들 가끔 있고, 코스에서도 어드레스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거의 막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저도 그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백스윙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하냐? 참, 이런 문제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저런 질문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누구나 이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정지된 동작에서 백스윙을 스타트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약간의 몸이 리듬을 타요. 유튜브에 출연했던 박준원 프로가 저한테 막 놀렸었잖아요. 저만의 약간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는 백스윙이 있다고. 이게 딱 있죠. 여기 딱 하면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님 어드레스 할때 이거 손 이거 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손의 감을 느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손의 감을. 나 그게 옛날에 내 슬로우 모션 스윙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어. 초보인가 봐. 네. 자기도 그거를 따라하고 싶대. 그립을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 다시 아, 잡고, 이거를. 그렇게 하더래. 네. 그래서 난 몰랐어, 그러는지.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해봤다? 안 되죠. 막 쉐이크나고 막 난리 나니까 공못 치겠어. 그게 그건가요?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백스윙 하기 전에 약간 트리거 움직임이지. 처음에 내가 어드레스 상태에서 도저히 뭔가 움직이고 싶은데 클럽도 안 올라가고 몸도 안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이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뭔가 내가 대부분은 약간의 반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된 동작에서 한쪽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굉장히 움직임을 줄이고 줄인다 그러지만은 남이 딱 봐서 그냥 평상시 스피드의 스윙을 놓고 봤을 때이 사람의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로 크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저는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움직임 동작이 너무 크면 클수록 스윙의 정교함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포워드 프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앞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아니고 손을 움직여도 되고, 어떤 경우는 뭐 무릎을 살짝 움직이고 가도 되고요. 뭐 오래된 선수들일수록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리듬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가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가 밀고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은 백스윙 올라가기가 훨씬 더 부드럽게 나만의 리듬을 타고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라가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딱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백스윙이 아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어드레스 들어가서 스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인터벌이 거의 한 5초 이상 걸리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클럽 헤드를 살짝 지면에서 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바닥에다 놓고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면에 놓여 있는 이 클럽을 순간적으로 이거를 들어야 되는 그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클럽이 그렇게 무거운 물체는 아니라 그래도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퍼팅 스트로크 할때 보통 클럽 헤드 들고 하는 경우 많죠. 퍼터 헤드를 살짝 지면에서 들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백스윙이 훨씬 더, 백스트로크가 훨씬 더 부드럽게 가고,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 위에 올려놓고 치니까 드라이버 헤드를 지면에서 살짝 들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테이크웨이를 편하게 할수 있는 건데요. 이 테이크웨이가 잘안 되는 분들은 아이언이라도, 드라이버는 당연하고요, 아이언이라도 살짝 지면에서 들고 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드는 건 저도 그거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이거를
어드레스를 섰는데 이 정도 들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만 알 정도예요. 이게 지면에다 헤드를 완전히 지금 이거는 놓은 거고 요 정도면 헤드를 살짝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내가 바닥에 있는 헤드를 클럽을 드는 동작이 일단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다 완전히 놓지 않고 살짝 든 상태에서 테이크웨이를 하게 되면 백스윙이 환결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트리거 포인트를 찾고 클럽 헤드를 살짝 든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도 돼요. 클럽 헤드를 살짝 지면에서 들고 약간 트리거 포인트를 헤드가 막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밀고 그리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백스윙을 스타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백스윙 동작의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초보 골퍼분들은 몸을 사실 잘 쓰질 못하잖아요. 몸통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 골퍼들은 몸을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보 골퍼들은 일단 클럽을 딱 들고 어드레스 자세 알려주고 아 이제 백스윙 살짝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몸이 완전히 석고처럼 굳어 있어요. 이 몸을 클럽이 가면서 몸이 같이 부드럽게 골반이랑 상체랑 이 몸통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몸통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초보 단계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어깨하고 골반하고 몸통을 잘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클럽 헤드가 먼저 가기보다는 헤드를 놔두고 아,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클럽 헤드가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의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을 제자리에서 돌리고 어깨를 가져가고 이 몸을 쓰면서 내가 클럽 헤드하고 몸하고 이러는 이 삼각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아, 내가 몸통을 여기를 움직이면은 헤드가 따라 도는구나 이런 느낌의 몸을 자꾸 움직여서 백스윙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아주 초보 단계를 이제 건너뛰면은 오히려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스윙하는 센터는 우리가 등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축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건데 손이 있고 클럽 헤드가 있어요. 중심이 있으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는 클럽 헤드하고 손하고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몸이 같이 회전을 하는 게 이게 백스윙인데 몸이 너무 먼저 움직여버리면은 이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일찍 돌게 되면은 조금 초보를 지나게 되면은 백스윙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약간 처음에 테이크웨이 때 처음에 체크포인트는 어디냐면은 클럽 헤드가 지면과 수평이 됐을 때 클럽 샤프트가 이때 이 샤프트가 타겟 쪽으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거울을 놓고 내 스윙을 봤을 때 지금 이 중간쯤에서는 이 클럽 헤드가 내 손을 거의 가리고 올라가는 지점이 제일 정확한 스윙 플레인이에요. 이게 너무 바깥쪽에 있으면 너무 업라이트고 이게 헤드가 너무 뒤쪽에 있으면 너무 뒤로 쳐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내 손을 거의 가리고 올라가는 게 정확한 스윙 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스윙 플레인을 결국에 잘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골반을 너무 먼저 움직여 버리면은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팔로 번쩍 들면은 바깥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프 스윙을 익힐 때 기본기를 잘 익히고 그 다음에는 스윙 플레인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 플레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보 때 아, 몸을 같이 회전을 하는 것을 이제 몸을 익혔다. 그러면은 몸을 놔두고 이제는 클럽 헤드를 조금 먼저 같이 보내면서 헤드만 가가지고는 사실 몸이 그대로 고정돼서는 자연스러운 백스윙이 될 수가 없고 몸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를 본인이 이때부터는 좀 감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정확한 스윙 궤도를 찾아서 올라가는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골반을 움직이면은 클럽 헤드가 따라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럽 헤드는 한 2시 방향 정도로 클럽 헤드를 보내면서 꺾어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언플레인보다는 약간 업라이트로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인데 이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서 골반을 같이 돌려주면은 이게 언플레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윙 플레인을 찾으면 돼요. 이 굉장히 이제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골프 이제 몇 년 쳤나요? 37년 친 것 같은데요. 스윙 플레이는 아직도 항상 체크를 해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게 제자리를 못 찾아가요. 뭐 저 저스틴 토마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 보면은 저스틴 토마스는 아직도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보내놓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이 스윙 플레이는 항상 제 궤도를 벗어나면은 공이 똑바로 안 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항상 그 궤도를 찾는데 그 궤도를 찾는 요령 중에 하나가 아, 내 몸 골반이 빨리 돌면은 헤드가 안으로 들어온다. 팔만 번쩍 들면은 바깥으로 간다. 약간 바깥으로 드는 느낌으로 들면서 골반을 같이 돌린다. 그랬을 때 내가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구나.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쪽에다 거울을 세워놓고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중간쯤 올라갔을 때 내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아 저기서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지 요거는 자꾸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습을 요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보통 골프 연습장에 가면은 정면에는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이 제일 앞좌석에 있는데 이쪽 측면에 거울 있는 연습장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용인에 가면 남부 골프 연습장에 거기 2층에는 제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 측면에다 다 거울을 붙여놨어요. 거기 가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 거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연습할 때 정면에서 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정면에서 볼 수 있지만 측면에서는 이 스윙을 하면서 내 스윙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똑바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제일 뭐 머리가 들리는지 안 올라가는지 안 들리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내 탑의 모양은 이쪽 거울을 놓고 보면 아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됐구나. 그래서 사실 영상을 찍어서 일일이 보기 전에는 거울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다시 오늘 그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백스윙 스타트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세요. 뭔가 박준원 프로가 저를 놀릴 정도로 제가 엉덩이가 출렁출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출렁출렁 거리지만 않을 정도로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지 보일 정도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기만의 리듬감을 찾아서 뭔가 앞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시고 가급적이면 지면에서 헤드를 살짝 들어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백스윙 요 스타트할 때 요 중간에 체크포인트 고기는 정말 잘 찾아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 스타트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몸의 회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탑에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막 이렇게 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에서 뭔가 본인만의 트리거 포인트를 찾고 본인만의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몸통이 됐건 팔이 됐건 제일 좋은 건 팔과 몸통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요 백스윙을 찾고 그리고 중간에 포인트를 찾으면은 일단 스윙을 할 때 첫 단추는 굉장히 잘 꿰인 거예요. 거기서 탑 모양만 잘 만들면은 그러면 골프 스윙이 훨씬 쉬워집니다. 백스윙 탑까지 가는 길만 제대로 잘 가면 거의 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70%에서 80%는 스윙이 거의 끝나요. 대부분 7, 80%는 그 샷이 나옵니다. 백스윙이 잘 되면 다운스윙은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를 잘 찾아보시고 제발 어드레스에 꽉 잡혀있는 분들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